구독해주실 거죠? 아, 몰라. 예, 저는 지금 아프리카 밴을 타고 송도에 가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목소리 잘 들려요? 이게 요즘 제가 노트5 방송이 목소리가 가끔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얘기 좀. 섭섭님 반가워요. 잘 들려요, 크로니스님? 아, 완벽한 분성님 반갑습니다. 완벽한 분성님 1 더하기는 기움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짜자잔, 여기 옆에 누가 있게. 짜자잔, 조금씩만 보여줄. 아, 예. 여러분, 아프리카 TV에서 보기 힘든 BJ 이루리님. 예, 반갑습니다. 잘 나오죠, 그치?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루리랑 통화하면은 네. 뭔가 마음이 네. 맑아져요. 언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우리 1월에나 만나는 건가? 그러면은 네. 우리 내년에 맛있는 거 먹자. 와, 네, 좋아요. 네, 저랑 올해 1월에 제가 힐링 먹방 게스트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계획도 좀 짜고 저랑 루리랑 윤대님이랑 원래 친해가지고요. 맨날 신우집 가자 가자 했는데 못 가가지고 오늘 드디어 지금 가고 있어요. 송도까지. 지금 저기 판교 쪽에서 고속도로 타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 밴 탔고요. 내가 아마 아프리카 밴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BJ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래 루리가 어제 되게 급체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예, 오늘 많이 출연은 안 하는 걸로 내 위주로. 아, 안마 의자의 신세계를 가르쳐주세요. 이거 안마 되나? 근데 이게 요건 없어요. 제가 사실 안마 의자를 기대하고 또 밴을 빌렸는데 안마 의자 없는 밴이야. 예. 이루리 드포님 들어오셨는데 드포님 아는 분이야? 드포님 한나님이랑 루리는 하다. 드포님, 예, 루리님 팬들이네. 반가워요. 드포님 빨리 저기 소문내서 루리님 방송하고 있다고 소문내주세요. 가면 대도님 계시긴가요?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오전인데 뭐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도님 것까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거 윤댕님하고 대도님하고 루리랑 선물. 아, 루리 이거 뜯어볼래? 너는? 자, 제가 한 명씩 다 선물 준비했는데 짜자잔, 어떤 선물 준비했나. 원래는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 그 희망 프로젝트 했을 때 그때 주려고 샀는데 예, 대부님 반가워요. 아, 대부님 그 소니 그 이어폰 정품 등록하려고 하는데 시리얼 번호 어떻게 알아야 돼? 나 그거 좀 알려줘. 어떻게 이제? 뭐 풀면 돼. 내 할머니분들이 내가 막 풀어줬어. 아, 진짜. 내가 내 풀을게. 잠깐 들고 있어봐. 너무 꽉 묶어놨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해 계속. 네. 셀카 모드. 루리가 방송이 너무 오랜만이라. 네, 안녕하세요. 한나 언니 너무 예쁘세요. 너도 예뻐. 함께 고맙습니다. 목소리 귀엽님. 루리 목소리가 예쁘니까 많이 많이 내줘. 네. 뭔가 그 힐링되는 청량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너 그거 해도 될 것 같은데. 뭐예요? 유튜브에 DSMR인가? 그거 있잖아. 아, AMR이. 아, 뭐지? 아, ASMR? ASMR이니까 DSMR 뭐야? 아무튼, 네. 너 이렇게 네. 잘 때 틀어놓으라고 네. 막 그 목소리가 하나 이쁘니까 네. 책을 읽어주는 거야. 아. 근데 너는 이제 그 토이 그거를 하니까 네.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야. 아니면 뭐 어른들도 감성동화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통화 제거 좀 좋을 것 같아. 그럼 애기들 잘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좀. 안녕하세요. 아, 운영자님한테 하디슈 올려달라고 할 걸. 하디슈? 예. 아, 미리 말씀드릴 걸. 알아서 올려주시겠지? 뜯었어요. 자, 제가 선물을 직접 뜯어줬어요. 짠. 과연 우와, 어떤 선물이 있을까? 예쁘죠? 너무 예뻐요. 집에다가 이태리 대박. 보면 돼요. 너무
쇼핑몰 하다가 지금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예뻐요. 그치? 너무 감사해요. 어, 이거 다 쓰고 나면 네. 보석형 같은 것도 될 것 같아. 향 좋지? 향도 너무 좋아요. 아, 이거 딱 루리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이거 딱 잘 뜯었다. 이거 애기 냄새 나는 거. 언니, 제가 철근님한테도. 네. 너무 애기, 예뻐요, 이거 봐요. 진짜. 네. 짜잔. 팬들 선물. 향이 딱 루리랑 네. 어울리는 이게 네가 그렇게 좋다는 이게 언니한테 베이비. 어. 아, 저런 거 얼마 하나요? 얼마 더라? 쇼핑몰 가서 보세요. 예. 아직 접진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하지만. 어, 려아님 오셨었구나. 려아님 이쁜이 감사합니다. 언제 주셨지? 어, 려아님이 이쁜이 주셨어요. 내가 이 구역 이쁜이 감사합니다. 어, 근데 려아님의 별풍선 사랑님이 알려주네. 훈훈하네. 이제 봤어, 려아님. 별풍선 안 읽어줘. 삐질라고 또. 아, 사랑님이 알려줬어. 예, 하기스 배지님 반갑고요. 려아님, 감사합니다. 아, 네, 저 오늘도 일단 헤어스타일이 별로. 어, 예쁜데. 그래? 려아님, 슈퍼에게 감사합니다. 아, 늦게 읽었다. 요거 보느라고 못 봤어. 나 끈 부르느라고. 아프리카 차 이거 안 좋네요. 아, 이거는 밴 중에서 좋은 밴이 하나 있고, 이건 옛날 밴. 그래도 여기 뭐 있어. 이런 거 있어. 보이나? 뭐 이런 테레비 보는 것도 있고. 으차. 아, 좀, 예. 좋고 나쁘고 뭔 상관이. 난 어차피 지금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 타야 되겠어. 아, 윤댕님이랑 친하세요?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제가 대동님한테 뺏겼지만 아마 윤댕님이랑 저랑 서로 별풍 쏜 게 서로 한 5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쏘다가 우리 이제 서로 이러지 말자고. 윤댕님이 와서 별풍 쏠 때 되게 화끈하게 쏘거든요. 예. 서로 계속 그렇게 쏘는 사이. 공식방송 아니어도 차 빌려주시네요. 크로니스님 연탄봉사도 공식방송 아니었어요. 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한다고 하면 빌려주십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좌우 바꿨네요. 아닌데? 지금 좌우반전 아닌데? 좌우반전 아닌 걸 어떻게 보여주지? 아, 아프리카가 거꾸로 보이나? 글씨 제대로 보이는데? 좌우반전 아닌데? 좌우반전인 건가? 여러분 글씨 거꾸로 보여요? 아, 그렇구나.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핸드폰은 뭐 좌우반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다고? 여기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여러분, 룰이 보자고. 목소리 잘 들려요? 어? 카톡? 소리 잘 들리죠? 나 이게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예. 진동만 안 울리면 되는구나. 무음으로 바꿨어, 지금. 예, 룰이 너무 청순하죠? 예, 확실히 어리니까 피부가 달라. 아우, 역시 피부가 너무 좋아. 언니도 피부. 아니야, 언니는 30대 피부. 야, 확실히 이렇게 딱 보면은 나이가 느껴져. 아니에요. 오늘 화장하지 말걸. 예, 지금 여기는 톨게이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계 톨게이트. 아, 왜 가시는 거예요? 신혼집 구경하러요. 이루리님 방송 접었나요? 이번에 했잖아요. 했어요. 그저껜가? 한 것 같은데? 확실히 날짜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 10살 차이. 왜 반전시켜요? 아니, 이거는 반전이 아니지 않나? 왜냐면 내가 방송할 때랑 틀린 것 같은데? 핸드폰은 뭐 어떻게 제가 고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도서관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예. 10살 차이면 이모야? 이모라 불러. 뭐 BJ방 방송 오래 하시면 다들 친하죠. 저나 이분님이나 우리 저기 윤대님이나 뭐 사수 두루두루 방송 오래 하면 다 친해요. 예. 한나
누나 그 치운 전대가 왼쪽이에요? 그 차 운전대? 어, 왼쪽. 차 왼, 오른, 왼쪽인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아, 뭐 좌우반전이 뭐 이렇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 어차피 핸드폰 방송은 그걸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아, 예. 혹시 목소리 안 들리시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누가 자꾸 좌우반전에 집착하니? 근데 솔직히 너도 좌우반전으로 하지? 캠? 일반으로. 아, 넌 그냥이에요. 그냥 좌우반전으로 하신 분들도 많은 게 그 거울 보는 것처럼 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 예. 원조 사대천왕이 누군데요? 사대천왕이란 말은 없고 사대역캠. 제 말,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고 사대여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낄 때도 있고 안 낄 때도 있는 깍두기 같은 존재고요. 선배님 35 아니고요. 아니거든. 29이에요. 그리고 아무튼 좀 틀려요. 네 명을 꼽는 기준이 다 막 틀리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BJ가 들어가는 거죠. 예, 뭐 사대여신이 딱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불변님이 제 팬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님이 여신에 들어갈 순 없죠. 그러게요. 우리 불변님이 블랙 풀린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시 블랙이 당하고 싶어요. 저런 솔직한 채팅으로 2016년에 또 블랙이 되시는 거로. 아, 예. 그리고 지금 루리가 어제 위가 아프고 지금 얘가 몸 컨디션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채팅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짜자잔. 간루리. 너가 방송 작년에 언제 막 그 한참 화제가 됐었지? 네. 겨울이었나? 작년 겨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막 인방길 도배되고 그때 중계방이 막 쫙쫙쫙쫙 생겼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너무 궁금해서 얘는 뭐지? 너무 아프리카의 새로운 컨셉의 인기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막 희성처럼 새로운 역캠이 나타나면 보통 다 이렇게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워낙 노출 컨셉도 아니고 막 워낙 그 순수한 컨셉으로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신기하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언니 너가 얘기해. 아, 네. 언니만 계속 얘기해. 언니 들어줄게. 안녕하세요. 나는 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 많지 않은 점 이해해주세요. 언니 엄청 예쁘세요. 아니야. 볼 때마다 예뻐져서 미즈를 갱신하는. 짠것 같아. 아니, 진짜 예쁘세요. 실물이 진짜. 그리고 엄청 천사예요, 천사. 우리는 애기 하죠. 네. 주변에 언니 소개할 때 천사라고. 아, 네. 가시기야. 아, 근데 엄청 베풀어주세요. 아, 진짜. 네. 도착은 언제쯤인가요? 저희 1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차가 안 막혀가지고 1시 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리가 몸이 안 좋아서 방송 못했는데요. 오래 복학한다고? 네. 복학해서 아마도 바빠서 방송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린애랑 방송하면 아침에 멀미나? 예, 루리 멀미나인데 좀 쉬게 할게요. 예. 윤댕님 신혼집이 어디길래 꽤 먼 거리 가시네. 송도요. 윤댕님 신혼집 송도인 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루리가 어제 체했고 지금 약간 멀미 나가지고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루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제가 조만간 루리 컨디션 좋아지면은 같이 힐링 먹방 공식 방송 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이쁜 얼굴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전벨트 하세요. 안전벨트 뭐 안전벨트 하는데?
버린 스타일이죠. 윤댕님 집에 왜 가는 거예요? 그냥 놀러. 신혼집 구경. 아프리카밴 자주 빌리시나요? 제가 차가 없어서요. 운전기사분 누굽니까? 그냥 아프리카밴 기사분. 저번에 저랑 연탄봉사 같이 하신 분. 식사해절이 안 좋은 한나이모. 미안해, 내가 쩝쩝거리고 먹어서. 근데 이번 먹방 때 제가 짬뽕 먹방을 했는데 안 쩝쩝거리고 먹었던 사람들 재미가 없다던데. 집에 가서는 7시에 방송이에요. 7시에 그 오늘 춘화 하기로 했죠? 오늘 좀 야한 우리 조선시대 야사 신윤복과 김홍도의 춘화에 대해서. 이거 되게 지금 되게 길어요. 되게 어두워. 나이트 같아. 아! 불을 켤 수가 있을 텐데? 라이트가 어디 있을까? 이거가. 아, 라이트가 있구나! 추나 얘기했더니 하추나 드리고 하네? 뭐야. 뭐야, 야재 개그 뭐죠? 아, 예. 우리가 미술 쪽을 전공했으니까 춘화도 알겠네. 춘화 야한 그림. 나도 몰랐던. 신윤복이랑 김홍도가 야한 것도 그렸었거든. 네, 네. 그런 거. 막 기생들도 좀 그런 거. 쿤 아톰 철이님 감사합니다. 아톰 철이님 발표단 10개 고마워요. 팬가입 고마워요 철이님. 나 이만 고마워요. 이게 지금 한창 저기라서 터널이라서. 예. 애기애기한 루리님한테 이상한 거 알려주지 마세요. 추나가 뭐 어때서. 얘도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배워야 돼. 알건 알아야 돼. 추나 중에 어떤 그림이 가장 대중들이 많이 기억하나요? 사람마다 틀린데. 제가 오늘 다 방송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걸로. 아톰철이님 또 90개 감사합니다. 호떡. 감사합니다. 햇빛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이쪽 각도로 해야지 괜찮나? 예. 이렇게 편하게 다녀왔어. 약간 우리가 살짝 보이는 느낌. 이게 지금. 멀미 난다고 해가지고 말 안 걸고 있어요. 여러분 좀 쉬게. 근데 몸이 약한 거야. 내가 쪼만해가지고 몸이 약한 거 같아. 너 혹시 막 그 뭐지? 조회설 때 쓰러지고 막 그런 거 있는 거야? 그건 알지? 빈혈 있는 그런 건 알지? 그게 진짜 부러운데. 채팅창을 올려.
이게 전지현 코트라고. 나는 전지현이 아니지만. 아, 최강이랑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최강이랑 닮았니? 어, 진짜 약간 닮은 느낌 있다는데? 아, 어이없는 채팅하고 있다. 학교 다니는 것보다 별풍 이빨이 땡기는 게 최고예요. 얘는 그런 욕심이 없는 애야. 솔직히 만약에 루리가 그런 별풍 욕심이 있었으면 그때 인기만 얻었을 때 계속 방송했겠지. 얘는 그런 순수한 애라서 그런 욕심 없는 애거든. 아톰 철이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어, 철이님 최근님 방 열흘인가요? 아톰 철이님 100개. 지금도 큰 사랑이요? 또. 아, 루리 앞에서 귀여운 척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진짜. 10살 차이 나는데. 우리 애기 옆에서 귀여운 척을. 루리 보여주세요. 지금 얘가 아파서 멀미 나가지고 지금 신경 쓸까봐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이렇게 신비주의로 많이 안 보여주고 나중에 제 그 힐링 먹방 방송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 창밖 보고 쉬고 있어요. 예, 약간 멀미 있다고 그래서 물 먹을래? 그러면 괜찮아? 아, 한나님 국사 방송 보고 항상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수업 준비를 항상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에 한 번만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문화재 탐방 방송 추가로 될 거예요. 뭔가 아파 보여요. 예, 얘가 몸이 약해. 루리가 이제 22살인가? 23. 아, 벌써 23. 아, 저 작년에 22이었어? 언니랑 딱 10살 차이구나. 예, 저랑 10살 차이입니다. 딱 10살. 한나님 박혁거제는 계란에서 태어난 거죠? 계란은 아니고 그 알에서 태어난 난생설화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비범한 인물이다. 하늘에서 온 그런 자손이다. 선민사사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셔야지 신화는 100%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예, 이루리님 한 번만 보여줘요. 자고 있어요. 지금 멀미 난다고 그래가지고. 예, 자고 있어서 전만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영국에 친구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제 친구네 언니가 거기서 카페에서 그 카페 하나에 있는 프라이오리 파크라는 어떤 그 공원에 하나 있는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알바 겸 갔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멀미를 엄청 하는 거예요. 비행기 멀미를 심하게 해서 진짜 몇 번을 토하고 애가 거의 초죽음이 됐더라고요. 근데 난 멀미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약간 지금 귀 멍멍하긴 한데 어쨌든 배멀미도 안 하고 비행기 멀미도 안 하고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이렇게 피서 다니면서 배를 많이 타서 괜찮은 것 같아요. 룰이 옆에 있어요. 아, 내가 제목에 룰이라고 써가지고 그렇구나. 자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멀미가 심하다고 그래서 좀 쉬게 하려고요. 아,
후회자지? 난 잃어보자. 안마기가 없어요. 예. 안타까워요. 이거 안마기 없는 작은 팬이에요. 지금 오늘 온반에. 한나님도 윤댕님보다 BJ 오래 하시지 않으시죠? 아니요, 윤댕님이 저보다 1년 더 오래 하셨고요. 근데 토탈 방송 경력으로 보면 윤댕님하고 이브님은 세이클럽 방송부터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윤댕님은 방송 10년 넘게 하셨을걸요, 지금? 예, 저보다 훨씬 선배죠. 신혼집이 송도에 있습니다. 저 지금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바다인 것 같은데? 와, 바다다. 우와, 그리고 되게 멋진 다리야, 지금. 다리야, 다리. 우와, 되게 금방 왔어. 지금 몇 시지? 우와, 바다예요. 갯벌, 갯벌. 우와, 바다도 본다. 송도다, 송도. 몇 시 도착이에요, 아저씨? 네, 12시 17분 도착. 12시 17분이야? 저 1시 반에 간다고 그랬는데. 윤댕님한테 곧 온다고 연락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되게 빨리 간다. 대박. 12시 17분 도착. 그러면은 저는 5분 뒤에 끝내고요. 저희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연락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윤댕님하고 대도님 신혼집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떨립니다. 한나님 얼굴 왜 이렇게 부어서 아침에는 원래 부어. 지금 얼굴 터질 것 같아. 아침에 좀 부어요. 얼굴이 개 커요. 실제로 만나면 그게 크진 않아요. 뭐랑 비교를 해볼까? 비교했을 때 크진 않은데 너보다 작을 것 같아요. 데려가나요? 어차피 셋이 친해요. 멀더님 작은데 부심이 큰 이모. 어머, 그렇게 부심이 있진 않는데 쫙 내가 얼굴이 큰 건 아니니까 크지 않다. 이게 망한 거지. 운전은 기사님이 하십니다. 도착하고 밥 먹을 때 봐서 방송 켜는 걸로 할게요. 옆에 사람 자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방송 끌까요? 시바로마님? 방송 끌까요? 저분이 조용히 하라고 방송 끌었는데 끌까요, 그럼? 포기말전이 방송 끌까요? 포기말전이 때문에 꺼야겠다. 도착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꺼야겠다. 저분 때문에 꺼야 될 것 같아요. 꺼야겠다. 죄송합니다. 이 포기말자님이 끌으니까 끌게요. 아파트 외부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윤대님 사는 집을 막 아파트를 공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밥 먹거나 할 때 상황 봐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회색 입었어. 회색 조끼 입었어요. 오늘 추울 것 같아서. 누나 가는 동안 19분 드립해주세요. 루리가 자는데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거의 다 왔으니까 끄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래 끌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맘 상했어.
저 이제 도착한다고 카톡하고 연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저희 밥 먹을 때 킨 걸로 할게요. 예, 안녕. 뭐가 협찬? 앞에가 벤이 협찬이냐고? 아, 방송할 때 이렇게 태우다 주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이. 누구 차가 아니라 아프리카 차라고. 왜 안 보여? 안녕. 이런 게, 이런 개인사도 야, 차 협찬해주네? 이게 공식방송 아니어도 방송한다고 하면 해주세요. 팝이니까. 꼭 공식방송만 지원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거나 그러면 지원해주시는 거. 그것도 심지어 오늘은 윤댕님과 대도님 신혼집에 가는 건데. 이건 개인사가 아니지. 가서 방송을 할 건데. 미안해. 내가 차가 없어서 좀 빌렸어. 좀 빌리자, 좀. 송도 너무 멀잖아. 아, 솔직히 이렇게 송도 택시비를 알아봤는데 택시비가 8만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룰이랑 같이 타고 가야 돼가지고 빌려서 좀 빌리면 안 될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면 안 했을 텐데 비어 있었어. 그럼 빌릴 수 있는 게. 빌리면 좀 안 돼? 포기마자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되게 그 인생을 불만을 가득하게 사는 것 같아. 너 뭐는 안 좋은 일 했어? 부모님이 용돈 오늘 안 줬어? 오늘 전반적으로 채팅에서 너가 제일 진상이네? 포기마자님 불만이 뭐야, 나한테? 너 때문에 열받아서 못 걷겠다. 오늘 뭐 친구한테 왕따 당했어? 오늘 또 프로 관중을 하나 만났네? 나도 안 그래도 차를 사면은 안 빌릴 텐데 지금 이번에 돈 모은 걸로 또 방송 야외 장비 맞췄지. 그리고 이제 2월에 이사가지. 누나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차를 못 샀어. 그래가지고 운영자님한테 부탁해서 빌렸거든. 근데 뭐 굳이 개인사라고 BJ분들끼리 만남이니까 좀 빌려주시면 안 되나 했을 때 운영자님이 안 돼요 이랬으면 안 됐을 텐데 빌려주시니까 뭐 타고 간 거지. 뭐 내가 벤 빌리는 게 불만이야? 얘기 좀 해봐. 너 때문에 지금 열받았잖아. 대답을 못해. 채팅하고 말이야. 룰이 뗐어요. 예, 이제 우리 인사하고 끝내자. 네. 우리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요. 야, 일단 끄는 걸로 할게요. 예, 이 우주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차하셔야 되나? 아무튼 저희 끄고. 저기 윤대님한테 연락할게요. 저희는 송도 신도시에 왔습니다. 안녕. 뿅. 짜자잔. 거울 보이나? 아, 저희가 목소리 잘 들리세요? 목소리 들려요? 아, 저희가 너무 빨리 도착한 거예요. 원래 1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윤댕님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아무튼 너무 일찍 와서 잠깐 커피숍 왔어요. 여기 커피숍 너무 예쁘죠? 를 여기다 꽂고 실프 찍는 거야?
예, 푸돌님 제가 한나입니다. 아까 방송 때 포기 마전이 때문에 매우 빡쳤지만 멘탈을 회복하고 로리가 커피 핫초코 사줬어요. 가방을 놓고 됐다.
누르기 너무 귀엽다 싶고. 청순하죠? 밀크몰랑 크림빵 맛있어요. 밀크몰랑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뭐 먹고 싶은데. 아, 우리 사갈까? 그럼 제가 이거 사갈게. 밀크몰랑은 내가 이거 이렇게 종류별로 사서 요거 사먹으면 됩니다. 그렇지? 갈 때 윤대님 집에 사가려고. 원짤각도로 맞췄네. 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벽에 지금 세워놨어. 짤짤 셀카분. 근데 의도치 않게 원짤각도가 됐네. 아, 윤대님은 저희가 원래 1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아프리카 밴이 너무 빨리 잘 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예,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걸 모아버린 거야. 하나만 남아볼까? 아니야, 하나야. 맛있어 보여. 그러면 저거를 사고 먹어야지. 하나만 먹어. 너 따뜻한 거 멀지 않아? 괜찮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말좀 말 좀. 조금만 먹어요. 밀크 모랑 진짜 맛있어. 일부러 못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막 스팸이 새어나와요. 방송이 안 끝났어. 어, 떨어졌어.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될까?